세종시는 세종시 전이면 영당리, 대전 가톨릭대학교 입구 프란치스코 공원에서 전이 교차로까지 3.6km 거리를 프란치스코 교황로로 지정하고 대전 가톨릭대 입구 프란치스코 공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로 기념표지석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제막식엔 이춘희 세종시장,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 천주교 대전교구 유흥식 라자로 주교, 곽승룡 대전 가톨릭대학교 총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프란치스코 교황로 표지석 성수 축복과 명예 도로 지정을 축하했습니다. 유흥식 라자로 주교는 표지석 성수 축복을 하고 세종시가 교황이 다녀간 일부 도로를 프란치스코 교황로로 지정, 기념비를 설치해 준 것에 감사 뜻을 전했습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교황의 사랑과 화합, 섬김의 정신을 기리고자 이 도로를 명예도로로 지정했다며 명예도로는 공법 관계 주소로 쓸 수는 없지만 2020년까지 5년간 명예도로명을 붙인 뒤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늘리면서 도로 이름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희망은 다시 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숙인의 손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리메이크 프로젝트. 우리의 이웃을 다시 달리게 합시다.